이거는 뉴스를 보면서 한마디 할게요. 안타까운 소식이 있죠. 가족들이 세 명이 한꺼번에 사고로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사회 소식이 들려왔죠. 이 뉴스죠. 뒷좌석 시신 10살 조윤아 양이었고 부모 시신도 신원 확인. 타사 혐의 없이 자발적으로 완도 그 바닷가에서 차가 자발적으로 다이빙을 한것 같아요. 앞좌석에 아빠 있고 뒷좌석에 엄마랑 조윤아 양 있었고 차 밖으로 빠져나오려는 시도도 없었대요. 그런 시도도 없었고 성별 오차용 CCTV까지 똑같고 금융권 채무만 1억이었고 수면제에 대해서 검색했던 기록도 있네요. 승용차가요 바다에서 한달 만에 발견이 됐대요. 마지막 행적 29일 만에 찾았고요. 그 유나양 학교에 현장 체험학습 신청을 해놓고 시간이 지나도록 이제 돌아오질 않으니까 학교에서 전화를 했는데 안 오니까 학교에서 신고를 한것 같아. 찾아봤더니 시신 3구 신원이 모두 그 조유나양의 가족들이라고 하죠. 제주도 한달 살이 체험학습을 신청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는 방법이 있고 목포나 완도에 가가지고 배를 타고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체험학습을 신청한 뒤에 실종됐었어. 경제적으로 부모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요. 지문 대조 결과 맞고요. 그리고 조양 같은 경우는 미아방지 사전 지문 등록이 돼 있었대요. 지문을 대조하기 전 옷차림이 똑같고 그리고 시신을 광주에서 이제 검시했는데 타살 흔적은 없대요. 아우디 승용차를 인양을 했대요. 방파제에서 80여 미터 떨어져서 물속에서 뒤집힌 상태였고 시신이 네 썩어 있었고 지붕이랑 앞니가 파손되긴 했는데 다른 차와의 사고를 추정할 만한 충격 흔적이 없었어요. 트렁크는 아마 그 바다에서의 그 충격 때문에 약간 트렁크가 열려있었던 것 같고 밖으로 빠져나가기 시도한 것도 없었고 조양이 엄마 등이 엎여서 나왔네. 5월 19일부터 6월 15일까지 제주도로 교회 체험학습을 떠나겠다는 신청서를 냈는데 17일에 아프다는 이유로 안 갔어요. 근데 문제는 5월 24일부터 제주도가 아니고 완도에서 5월 24일부터 5월 30일까지 지냈었다고 하죠. 그것도 23시예요. 흔한 시간은 아니죠. 제주도로 가는 교통편이나 숙박시설을 예약한 통신 기록도 없대요.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추적을 했겠지? 완도로 갔던 거는 아마 그렇게 보이려고 간 거겠지. 승용차로 완도까지 간 다음에 완도에서 배를 타고 제주로 갈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조양이 의식이 없었대요.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함께 탔대. 그리고 같은 날몇분뒤 송곡항의 인근 버스 정류소를 지나가지고 인근 방파제 근처에서 10m 수심까지 내려가서 잠겨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휴대전화 세 대가 다 있었는데 다음날 새벽부터 송곡항에서 통신신호가 끊겼대. 그래서 이제 체험학습 끝나고 이제 6월 16일 이후에도 조양이 학교에 안 오니까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종경보가 났고 일주일 만에 승용차 부품이랑 차량을 찾았고 부품이 따로 떼져서 나왔다는 거죠. 물살이 좀 탁하고 틴팅이 썬팅? 그 틴팅이 좀 짙은색이었나 봐. 어쨌든 계속 유실 방지 조치를 한 다음에 이렇게 인양 작업을 했다고 해요. 부품은 아마 이렇게 좀 빠져나온 것 같아. 가두리 양식장 아래에 잠겨 있었대요. 2013년부터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였고요. 근데 문제는 2016년에 이제 집을 보유하게 되면서 혜택이 중단됐고 컴퓨터 관련 매장의 문을 닫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닫았구나. 금융권 채무, 포털 사이트 활동 이력을 분석한 결과 루나코인을 검색을 했었대요. 수면제 검색도 있었고 경제적 어려움, 투자 실패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했을 가능성, 통신 기록과 신용카드 사용 기록 등을 확인해서 그 전에 행적들을 좀 세부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어디 선에서 지켜줄 수 있었는데 이걸 지켜주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 이제 문제점을 이제 찾아나가기 위해서 찾는 거겠죠. 인양 작업은 이렇게 진행이 됐다고 하고요. 결국 이 가족들도 어떻게 보면 결국 그거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서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져가지고 결국 그 후폭풍으로 죽은 거잖아. 이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더 생길지를 모르겠어요.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그 사회안전망이 갖춰져 있었다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 이런 일까지는 안 생겼을 것 같거든요. 사실 내가 그것 때문에 지난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공개 지지를 선언을 했잖아요. 유튜브에 영상 남아있어. 그 이유 중 하나가 선거 공약에 이제 국민 기본소득을 위한 플랜이 있었어요. 메이저 후보들 중에서 이재명 후보밖에 없었어요. 확실하게 플랜이 짜져 있는 건. 물론 그 안에 실행을 할수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보고 굳이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산업 현장에서의 자동화 등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큰 공장 운영하는 사람은요. 그래, 이제 노동자들 고용 안 해도 자동화돼. 그렇게 되면 일자리 없어져요. 그럼 사람들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져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경제적 사회 안전망, 이런 형태도 고독사의 일종이고, 경제적으로 고립이 되면서 사람들 만나러 나가기도 힘들어지고, 결국 그게 사회적으로도 고립이 돼버리고, 연쇄적인 거예요. 고립 가정이 되고, 어떻게 보면 집에서 죽지 않았을 뿐이지, 극단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고 어떻게 보면 그 극단적인 선택을 안 했더라도 제대로 챙겨 먹지를 못해가지고 고독사 했을 수도 있어요. 아마 이게 이렇게 뉴스가 어린이가 실종돼가지고 학교에서 신고를 했기 때문에 뉴스에서 떴을 뿐이지 여기에 뉴스에 뜨지 않는 고독사 사례까지 엄청 날 거예요. 사회안전망과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고요. 물론 나도 이제 청년 정책과 관련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소식들을 보면 그냥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국민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를 좀 어떻게 보면 이게 대변할 수 있는 뉴스이기도 해요. 물론 열심히 일을 해보려고 했을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아까 댓글 중에서 누가 생각 없이 차 팔고 부모가 일하면 되지 않냐 하는데 그러면 그 일을 하는데 생계수단으로 차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무작정 차를 팔라고 할까요? 그럴 수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컴퓨터 관련 매장을 운영을 하다가 문을 닫았다고 했잖아요. 컴퓨터 관련 매장 운영했던 거는 내가 보기에는 그놈의 코인 때문에 그 그래픽카드 가격이 올라가지고 컴퓨터 판매를 제대로 못하게 되잖아요. 그 그래픽카드 가격이 올라버리면요 단본체로밖에 못 팔아요. 그래픽카드 조립 못하고 그래픽카드 그냥 기존에 고객님이 갖고 있던 거 쓰세요 하면서 그렇게 최신 부품 조립할 수밖에 없거든. 그래픽카드 없는 사람들은 컴퓨터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컴퓨터 판매하는 매장들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픽카드 가격이 오른 것 때문에. 그런 복합적인 문제라고 보고요.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이 사람들도 결국 코인에 손을 댈 수밖에 없게 된 거야. 그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이번에 그 대선 후보들도 이런저런 말이 많았지만 청년 세대들도 영혼 끌어모아가지고 막 그렇게 코인에 투자하고 막 그런 사람들 엄청 많아요. 나는 코인까지는 안 해. 물론 내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 나도 로또는 해. 복권은 어느 정도 하잖아요. 그 합법적인 선에서 사람들이 코인이라든지 복권이라든지 이런 거에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된 게 물론 이제 코로나가 좀 기폭제가 됐을 수도 있는데 코로나 전부터 그 소득 격차가 저렇게 심할 수밖에 없었다. 이 소득 격차를 해소가 안 되는 문제를 계속해서 저렇게 일시적으로 재난지원금으로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다고 보거든. 결국 이게 장기적으로 산업시설에서의 자동화 등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게 뻔한데 국민들한테 다른 뭐 창작 관련 활동들을 뭐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뭐 개발비를 주거나 아니 생활비 이런 걸 주거나 결국 국가가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되는 시대까지 왔단 말이에요. 기본소득 정책을 내가 계속 주장을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내가 계속 기본소득을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지난번 대선 어떻게 됐어요? 망했지. 그래가지고 사실 내가 좀 뭔가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갖고 대선에 임했었기 때문에 솔직히 대선 후유증 아직까지 있어요. 진짜 막 여자친구한테 막 실연당한 느낌이 드는 듯한 선거 다음날이었고 지금도 뭔가 일을 하는데 힘이 쉽게 안 붙어요. 아직까지 그런 후유증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간다고 쳐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경제적으로 격차가 심한데 이 사람들의 생존을 위해서 여기서 이 사회안전망을 구축을 해줘야 되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 일단 기본소득을 줘봐. 줘보면 사람들이 자기가 뭔가 하고 싶었던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위해서 결국 시장에서 돈을 굴린단 말이야. 계속 돈이 순환하게끔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돈을 안 불러. 그 돈 없는 사람들은 모으지도 못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기본소득일 수가 있는데 이번 조윤아 양과 관련된 가족의 극단적인 선택은 착잡하네요. 이거는 내가 굳이 이거는 한번 사회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서 이건 어떻게든 내가 좀 공론화를 시켜보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한마디 한 거예요. 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앞에 조윤아 양 가족들의 그 뉴스를 보고 나중에 이제 후속 보도들 이런 걸 보고 나서 더 생각할 게 있어서 의견을 덧붙이게 됐어요. 일단은 부검 결과 타살 흔적은 없었고 화장을 하는 데 있어서 화장터에 지켜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하죠. 그 유고를 가져가겠다는 유가족은 있었지만 언론에 관심 받고 싶지 않아 한다고 본인이 나중에 찾으러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또 경제적 고독사로 이 안타까운 한 가정이 망가지고 어디론가 사라진다는 게 아마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게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사실 이와 관련해서 내가 기본소득이라는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이유 이거는 내가 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 덧붙이도록 할게요. 나는 8년 전에 친척 누나 부부가 경제적 고통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어요. 이 부부도 제주로 가가지고 그 제주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어. 그때는 이제 나는 그 현장에 안 갔고 어른들만 조용히 가가지고 마지막으로
걸로 보내주고 왔는데 이게 어른들이 수습하고 돌아온 날이 2014년 4월 16일이었어요. 그 돌아온 날 아침에 남해 바다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잖아. 사실 그것 때문에 하필이면 어른들이 사고를 수습하고 돌아왔던 날이 4월 16일이었기 때문에 사실 내가 그동안 크게 얘기를 못했던 적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 그 조윤아 양 그 가족처럼 물론 이제 친척 누나 부부한테 아이는 없었어요. 그래도 부부가 동반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 한 가족이 동반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친척이 이런 경제적 고통으로 이런 경제적 고독사를 겪었던 걸로 나는 내가 느끼고 있거든. 그래서 이번 뉴스를 보고 계속 작업을 하면서 그 생각이 든 거예요. 말미에 내가 이런 경험이 있었고 친척이 이런 거를 겪고 사실 나는 아직도 그걸 잊지 못해요. 그 이후로 나는 지금 8년 넘게 지금까지 제주도를 못 가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소득이 있다면 어땠을까 하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점을 여러분이 알아줬으면 하겠고요. 오늘은 좀 이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다뤘는데 다음번에는 또 다른 기쁜 소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지성인 여러분들, 우리는 다음에 만날게요. 안녕.